지금부터 제 브이로그를 찍어볼 예정입니다. 안녕. 저도 카메라 어색한데. 아무도 없어요. 저도 머리 되게 깊은데 현진이 엄청 많이 길겠네요. 와, 안 돼. 가지 마. 사실 원래 어제부터 찍을 예정이었는데요. 제가 본가를 가는데 카메라를 안 가져가 버렸고요. 어제는 디노야랑 만나서 놀았는데 본가에서 출발하면서 소스 들려서 꼭 이제 카메라를 가져가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딱 만나고 보니까 카메라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브이로그를 찍는 건 처음이라 여러분 좀 이상해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재밌는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사 끝나고 저희 엄마와 형과 저의 3인 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좋아요. 짜란. 날씨가 좋고 내 가방, 제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고정을 시켜라. 짜란. 어딘가에서 뭐를 그냥 디자인 이뻐서 산. 네, 여기 밀크 스킨이 있고요. 여기 오늘도 제가 쓰고 클렌징 폼이 있고요. 이거 아주 좋습니다. 슬라나. 네. 제가 자주 입는 티셔츠가 있고요. 왜냐면 본가에 제 옷이 많이 없기 때문에 티셔츠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 맞다, 이게 원래는 이게 현진일 건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전에 어디서 때 엇갈렸는데 네 맞아요. 제가 처음에 현진일 걸 빌리고 회사에 놓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휴가 전날에 이제 현진이한테 제 충전기를 빌려줬는데 이제 그 친구는 휴가를 가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자연스럽게 이걸 쓰게 됐습니다. 휴가가 끝나면 다시 바꿀 예정이에요. 제 충전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호주 형, 찬이 형이 저한테 옛날에 준 퍼퍼크림입니다. 이거 아주 유용합니다. 이거 입술에도 바르면 그냥 반짝반짝 거려요, 그냥. 제가 입술이 잘 트는 재질이라서 제가 입술이 잘 트는 친구라서 이런 걸 많이 많이 발라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그 사막이 돼요. 여기서 낙타 걸어다니고 장난이에요. 어쨌든 네, 이 친구는 제 그 블루투스 이어폰인데요. 네, 샵에서 자다가 하나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로만 쓰고 있어요. 이제 스타일링과 메이크업을 다 마친 한이입니다. 아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죠? 네. 그리고 아까 뭐지? 이제 지금 회사를 가서 고물고? 네. 이제 회사를 가서 팬사인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 날씨가 좋은 줄 알았는데 취소할게요. 비와노. 여기서 한 15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담을 나누다가 팬사인을 하러 가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시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제가 택시 타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300m 앞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온 한입니다. 갑자기 아침이 되다가 밤이 되어서 놀라셨죠? 그만큼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방금 씻고 나와가지고 강아지가 됐어요. 많이 안 발라요. 자, 첫 번째 스킨입니다. 딱 열고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쳐. 이렇게 많이 안 발라도 돼요, 스킨은. 스텝 2. 말려요. 말리는 동안 젖은 머리를 말려요. 자, 그럼 이제 스킨이 어느 정도 말랐다.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예. 짜짜짜짜짜. 이제 슬슬 잘 겁니다. 여러분도 푹 자시고요. 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5, 6, 7.